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 인의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예 이번 주일 우리 강단 인사말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난 주일 우리는 변화는 필수 19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또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세 제자들에게 변형된 영광된 모습을 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변형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또 부활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기식으로 예,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겠구나 바로 제자들에게 어, 바로 참된 소망과 또새 힘을 실어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친히 맞추셔서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구하고라는 의미는 다른 것에 얼마이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반대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무엇 무엇 때문에 라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사랑. 너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조건부적인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마냐,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은 여러분 바로 질문의 대원자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다른 대언서들을 보면 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이 하박국선인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대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자는 어, 주고받은 그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서 그 결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의 여러분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역시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변화의 증인으로 영육간의 장막터가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다왕국에 있어서는 가장 암흑시대였습니다. 유다왕이었던 여호와 김은 폭군이었습니다. 예, 이런 무제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또 사회 자체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과 착취와 죄가 가영했던 시대고 또 의인이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깊이 뿌리내렸던 사상이 뭔가 하면 상선벌악의 사상. 선한 사람은 상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줘야 된다. 이 이것이 바로 상선 벌악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악인을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이런 악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는 있으신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선 벌악의 사상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도 좋은 환경과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후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동산. 범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죄가 에덴동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된 환경을 최악의 환경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선악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질을 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감 변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딱 받자 당연히 하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그냥 눈에 훅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와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도리어 사탄은 굉장히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대답이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죠 언제 뭐 죽을까 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도 확신차게 사탄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의심과 비판을 심어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시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면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 차마 변질된 시각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전혀 관심 없었던 그 선악과가 왜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러면 탐스럽습니까? 먼저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가 가져온 그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여보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상기시켰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역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대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반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는 벗어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십니다. 아다마마다만 아다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이 열심을 갖고 신을 찾아가는 구도 행위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면 종교는 조건부의 사랑이거든요. 조건을 걸어서 끊임없이 너가 무엇못하면 인간의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엎는 그런 반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바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예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안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범죄도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구약은 4천 년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구약의 기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전쟁들, 왕들, 사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음,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한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한번 구원해 봐. 그런데 사실을 조롱하는 이말 속에는 기독교의 이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다, 신이 죽었다, 이것처럼 여러분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테텔리스타이를 외치시면서 다 끝내셨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렵고 왜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시끄럽습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종교 메시지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안될것 같고, 뭐 적당히 약간은 우리가 좀 눌려줘야 될것 같고, 뭔가 내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누려도 돼? 아, 뭔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거 뭔가 안 좋은 거 올라고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야? 우리 체질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체질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종교 메시지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본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절에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형 선지자형교회 세례유한교회말이 있습니다. 모세도 강조하고 엘리야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격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 민족이 차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는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의사를 불러와서 수의사. 야 같은 의사야 차이 없어. 사람이 죽었네. 어 죽었어? 야 사나 죽으나 차이 없어. 사나 죽으나 차이 없어. 차이 없다 차이 없다. 뭐 고속도로에 막 자전거도 달리고 막 차도 달리고 사람도 달리고 그래서 서로 막 피해가 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무질서 속에 이런 말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 예언의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같이 있겠으며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안 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타락은 여러분 무조건 교회 타락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야? 교회가 이 모양 이꼴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면 애국애국이 된다니까요.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땅에 문제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의 문제가 유일성의 문제고 그 답이 유일성의 해답인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우린 신앙생활의 어떤 은사다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반역자입니다 대표성 원리로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깐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 보이는 유일성의 복음 사실적으로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체는 우리는 그래,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모두 없지만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 뭐이 정도로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감히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우리가 3대 대표적인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남나무를 통해서는 감남유 기름을 얻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는 여러분, 실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술, 포도주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기름과 이 무화과 열매와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서 예배 또 성례를 베푸는데 있어서 다 사용했던 도구들이거든요. 밭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밭에 소출을 갖고 소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갖고는 뭐 있죠? 당연히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와 같은 한 앞에 제사의 제물로 다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소출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언약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뭐 단순히 내 소유 하나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유가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냥 우한질고가 생기는 그런 수준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 똑같이 누립니다. 똑같이 공기 바람 쐬거든요. 얘 예, 똑같이 여러분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기만 주어진 이 놀라운 특별한 총, 이 언약적 특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이 해오리 속에서도 큰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딱 받고 난하박국이 가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얼마 후면... 바벨론을 통해서 폐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사소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해초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면 사실 해초리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해초리 부러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하해서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그때는 그 몽둥이 필요 없거든요. 바벨론산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 예를 들어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서 o 스로 세워버리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방패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남은 자들을 또 보존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때로는 사실 조금 의심하고 또 h 신앙이될 때도 있고 조금 갈등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 하박국의 질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더 형통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왜 나는 이 문제 끝나면 또 그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까지 사실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신앙의 꽃길을 걷고도 싶고, 또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또 받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RTS 다닐 때 어느 교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고 막 뛰어들어서 현관에서 막 매달리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얼마나 막 피곤이 확 풀리겠죠. 그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목사님이 과자봉다리를 들고 들어요. 검은과자봉다리딱 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하고 달려온 게 이제 아빠 보고 좋아하는줄 알았더니 그 봉다리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과자 보고. 그러니까 약간 괘심하면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 봐라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빈손으로 딱 들어가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여전히 아빠하고 달려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어, 그럼 이 과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그더니 아이들이 아빠 손을 썩 부더니 검은 봉다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등을 싹 돌려서 방으로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의 모습도 그러겠다.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 좋아해야 됩니까? 선물을 좋아해야 됩니까? 선물 그거 좋아하면 한 번밖에 주지 않지만 선물 주시는 분을 좋아하면 선물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손에 드리는 그 봉다리 공답 그거 바라봐. 사실 하나님보다는 요거야. 근데 요거 없으면 하나님도 별거 없어. 이게 우리 사실 심법거든요 사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라는 봉다리에 내가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만드실. 그리고 그 문제 내가 줬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실 밭의 소출, 열매, 곡식, 가축, 물질 그렇게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처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쵸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멘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자신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강당과 본부와 훈련과 모임 메시지를 통해. 또 기도수첩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한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바국 이장3 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여러분 반드시 응한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 고통 억울한 거 서러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기다리면 내가 정확하게 갚아주고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내가 잘못한 거면 갱신하셔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나도 같이 만들어가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여러분 유기라는 말입니다. 유기, 유기는 그냥 버려두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셔요. 그 문제가 사실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을 하셔요. 그런데 6위는 부신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서정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은 6위라는 방법을 쓰세요. 갈급하게도 만들지 않아요. 문제도 저차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신자의 형통을 보고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는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줬는데 아직 성취는 안 됐거든요.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받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받았던 여러분 이 변화산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본거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 영광을 보여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와 비전이 과연 하나니까 맞을까? 우리는 늘이 갈등하거든요 이거 점검하기 위한 1차 작업이 뭔지 아세요? 내 거를 내려놓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이 의미가 담겨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희망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그러서 하나님 설득시켜서 막 협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고 내가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박고 이장 사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아까 그 찬양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바로 이 구약의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세 군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반열에 설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발견한 복음의 진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진수가 사도 바울을 거쳐 이신학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언약을 붙잡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톤이 우리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편질되지 않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이 이 복음의 진수가 다시 이 3, 7 현장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의 믿음,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적으로 들어갈 위기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온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정시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아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냐? 그래도 나는 앞으로 전진하려다.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일일이 실적 깨지고 일일이 넘어지고 일일이 시험 들고 일일이 미워하고 일일이 눈물을 흘리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렵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냐? 뭐 언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가련다라는 정말 사단 앞에 뻔뻔함과 그 당당함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구 일자 이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일까? 하박국이 계속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꼬락서니를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다림으로 표현이 바뀌어 버립니다. 미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받으러 예배에 오시잖아요. 그냥 오시지 말고 많은 질문 거리를 갖고 오셔요. 어려움들 그대로 쌓아지고 오셔요. 그리고 막 던지세요. 그러나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야망, 내 기준 또내 이유와 핑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명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사실 사명을 감당할 만에 사시는 분 없어요. 헌신할 만에 사시신분 없어요. 경제가 남아돌아서 또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 꼬락서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우리 수준이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 부르신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열에 쓰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뭐 자격 하나 가졌습니까? 아마 이 제자 자격증이 있었으면 바로 우리는 탈락이면 탈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불러 주신 겁니다. 네 연약함 말고 불렀으니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표도 있지만 이제는 변화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시간표라니깐요. 내려와서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적 전파가 이제 퍼져나가야죠 나와 관련된 나의 네트워크가 어디입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들, 만남들, 일들, 현장들 나의 측면에 는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전파를 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족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세 가족을 바라보고 품는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족도 저를 품어주는 마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 주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하나님 저는 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얼른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남겼어요. 와서 너희들이 행복해져. 너희들이 복음 듣고 답 찾아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해피메이커 되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얼른 핸드폰에 딱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응답 없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대단하다 응답도 없는데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당은 와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세 가지 여러분 여러분도 대단해요 여러분들 믿음 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뭐 이제 오늘 예수 믿은 일일 찬데 뭐 응답 받았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체질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대단해 대단해 솔직히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주교 오늘 이제 세번 남았다, 두번 남았다, 한번 남았다 속으로 다 카운트 하시죠? 애들이 막 다들 막까까딱 웃으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세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여기는 와야 오는 거예요? 늘 오겠다는 분이 일년 넘어도 안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있으거 대단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은 악착스럽게 본전 다 챙겨 가세요 어, 그래서 제가 본전을 쏙쏙 다 뽑아가라 그랬더니 막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더니 이제 면담보고서가 올라와요 저희가 이제 면담하고 어땠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딱써놨 써더라고요 사주 교육 받아서 손해볼 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저기 면담 내용이었어요 손해볼 건 없는 것 같다 어, 저는 자신 있어요 어, 저 일탈 강사도 아니고 더 좋은 유튜브 강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유튜브 강사가 절대 줄수 없는 그 답을 우리는 줄수 있습니다. 제가 늘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최고. 사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약간 좀 거부감이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약간이 금서 편안하게 세 가족들이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복음은 창피하지 않거든요. 와 봐, 와 봐. 네 인생에 내가 답을 줄수 있어. 왜이 답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도 분명히 답이 될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막 세가족 분들이 박수도 쳐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막 얼굴도 막 하나 표정으로 전혀 리액션 전혀 없거든요. 듣는 게와 안 듣는, 그러니까 딱 극단적이야. 무표정으로 있든지 졸든지 사실 딱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막 웃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셔요. 근데 제가 느껴요. 아, 나의 영적인 전파 이 안테나가 제가 진정성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그냥 강의안을 전달하는 이론화된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찌 보면 인간대 인간으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당연해요. 졸리시죠? 나도 여기 와서 조세요 괜찮아요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 되게 편안하게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느끼죠 하나님 내가 단순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전달하면 이들도 정보로 끝나지만 내가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에게 편화됐던 복음으로 전달하면 새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내가 한으로 전달하면 이들도 한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증인이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매주 돌리면서 똑같은 사람이 쓰지만 사실은 사실 일주일 내내 사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반복으로 들리지 않기를. 그쵸? 정말 이것이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지금 내가 잘 맞추고 있는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테나는 잠자고 있어도 전파가 나갑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빛이에요. 뭘 해고, 액션을 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체,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생활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 구조선으로 불러주었거든요. 생명 살리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파티복 입고 있어요. 일반 외출복 입고 있어요. 여러분 구조하는 이 정예 부원들은 훈련병들이거든요. 구조하기보다는 사실은 방문객과 이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방문객, 관광객들을 더막 끌어들이는데 교회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배도 항구에 머물기 에서 만들어진 배는 없습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역시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기 위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초막 셋을 짓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월교회 진행하는 사대 장막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것이 큰 구조선보다는 작은 구명보트. 이것이 사실은 긴급하게 건져 올리기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본선인 구조선으로 옮겨서 거기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사대 장막등 운동과 꼭 구조 보트 같다. 그렇게 해서 각 현장에서 다섯 가지 기초를 현장에서 깔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영혼들 데리고 와서 우리 본이 본선과 같은 구조선 과 같은 우리 본 교회 와서 예배와 교회와의 축복 누리면서 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정말 스타트만 이공의 운동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종족 보그마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변화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는 크롬에도 불구하고 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다고 해요. 자 저도 사실은 본 적이 없는데 이 조각가가요. 이 조각상을 만들면서 제작하다가 사고로 이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아저 조각상은 이제 미완으로 끝나겠구나라고 다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조각가가 예상을 깨뜨리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제 왼손으로 막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사실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작품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완성을 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애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애칭을 붙여서 그 조각상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줄 단어다라고 관용어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승리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터널을 다 통과했습니다. 얘다할 예, 만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을 다 통과했고 바울과 신라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의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상황을 탈출 시킬 수 있었던 미래 의 영광,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새한해가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여러분 미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으로 각자 주어진 영원한 24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현장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